우리 민족은 극단적이야. 아픔이 커서. 그런데 아픔이 커서 극단적인 만큼 그 아픔을 딱 인정했을 때 아주 아름답지. 아픔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아픔을 소화해서 인정했을 때 그 사랑도 크게 나와. 근데 멋있지. 그리고 힘도 세지. 마음의 힘도. 아픔이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 마음의 아픔이. 그래서 마음을 볼 때 아픔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볼 때 그 아픔이 가짜라고 인정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사라질 아픔 서서히 사라지거든. 근데 그 아픔을 너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야. 흙과 백논리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도 그 죽은 게 아프지 그치? 그치만 어떤 외국에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투쟁이란 걸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편을 들면서 정부가 악마다 괴물이다 니들이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정부가 보호 못했다고. 왜 그러냐면 아픔이 너무 커. 그걸 보는 아픔이. 죽음을 보는 아픔이. 외국인은 그 아픔이 우리보다 덜해요. 우리는 늘 외세의 침략을 50년에 한 번씩 받아왔어. 그래서 내 부모 형제가 죽은 거를 다 보는 그 아픔이 다 있거든.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그 죽은 아픔을 봐도 저게 내 아픔이야. 그 아픔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져. 시공을 초월하는 게 마음이라 그 오랫동안 역사가 다 우리 속에 있거든. 아프기 때문에 또 그 죽임당한 아픔을 다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 다 너무 아파 온 국민이. 그래서 그 아픔이 크니까 두 국민이 두 부류로 갈려. 그냥 아픔과 하나 돼서 적을 색출해. 이 아픔을 잊게 한 게 누구야? 다 색출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분노와 미움으로 막 그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고 그냥 느끼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되거든. 어쩔 수 없었구나. 자식이 죽었다면 부모가 자식 죽은 아픔을 느끼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돼. 네가 나한테 와서 살았던 그 몇십 년의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구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구나. 우리 둘의 시간은 그거로 허락된 시간이 그거였구나. 신이 허락한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짧지만 아름다웠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아름답게 묻는데 그 아픔을 절대 안 받아들여. 너무 아프니까. 아프게 느끼니까. 그치? 그러니까 막 미움을 있는 대로 써. 아니면 그 아픔이 너무 두렵잖아. 보는 게. 그러니까 훅 버리고 안 봐. 두려움을 버린 사람한테 막 주로 내가 가해자같이 느껴져.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그 아픔을 집착해서 제대로 느껴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이용해서 미움 쓰는 데서 네가 죽였어 이렇게. 근데 외국에서 엄청난 아픈 참사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외국인 누구도 국가를 상대로 막 네가 가해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분들은 그렇게 아픔이 크지 않은 거야.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단일민족으로 지금은 많이 혼혈이 됐지만 단일민족으로 면면이 그 문화를 꿋꿋이 지키면서 오랜 세월 아픔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왔지.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건드려도. 그래서 아픔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크기가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아픔의 크기가 우리 민족이 훨씬 크지. 그래서 극단적인 거야. 피해자의 아픔을 느낀 사람은 그걸 확 이 아픔을 거부하면서 막 누구한테 가해자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미움을 쓰고 가해자로 느껴지는 사람은 이 자기 가해자로 갈까봐 덜덜 떨면서 그 아픔을 안 보려고 두렵다고 버리고 이게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 피해자는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바람 불면 전봇대가 쓰러지지? 거기에 바람이 가해자고 전봇대가 피해자야? 그렇잖아. 눈이 내려서 내 몸에 내려서 이렇게 차가울 때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눈은 왜 나한테 내려서 이렇게 차갑게만 이러지 않아? 그럼 눈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알고 보면 눈이 쌓였을 때 그걸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그럼 삼라만상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아 현실에. 그렇게 느끼는 에고만 있을 뿐인데 그 에고가 아픔이 클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에 집착해서 그렇게 피해자인 에고가 가해자 죽인다고 미움 쓰거나 가해자로 느껴지는 에고가 두렵다고 안 보거나 그런 일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극단적이야. 아픔이 커서. 그런데 아픔이 커서 극단적인 만큼 그 아픔을 딱 인정했을 때 아주 아름답지.
아주 아름다워. 왜 아픔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아픔을 소화해서 인정했을 때그 사랑도 크게 나와. 내 멋있지. 그리고 힘도 세지, 마음의 힘도. 아픔이 셀수록 그걸 인정하고 힘이 생겨, 사랑의 힘이. 그 사랑으로 뭐든지 할수 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그 아픔이 커서, 가난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가 자식 잘 살린다고 막뼈 빠지게 고생을 했잖아. 그 아픔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 마음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야. 우리 IMF 딱 났을 때 세계에서 최단기로 극복했잖아. 그 아픔이 크니까 웬만한 아픔은 그냥 확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이 돼. 그때 누구도 정부 탓한 사람 없고, 대통령 탓한 사람 없거든. 그랬을 때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지. 참그 힘을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위대한 이슈나 그런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이 아픔을 인정시키려고 살살 이 원리를 알게 하는 거야. 세상 만사, 정치를 통해서 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예술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 아픔을 인정했을 때 극단적이지 않게 되고, 사랑이 나오고, 그 마음의 힘으로 못할 게 없는 거야. 아무리 아픈 일이 생겨도 다 뚫을 수 있는 게또 우리 민족이에요.